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용, 청룡의 해인데요. 용은 12간지 동물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예로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권위와 권력을 뜻합니다. 과거 용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인 왕을 뜻하는 동물로 왕의 얼굴은 용안, 옷은 곤룡포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특히 청룡은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용기와 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울산대학교 병원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바로 감염관리팀, 구매팀, 재활의학팀 등 총 10개 팀의 신임 팀장들입니다. 직책자로서 업무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임하는 포부도 남달랐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팀장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속 발전 가능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꾸준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하다 보면은 병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어리를 지키는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팀 화이팅! 이제 앞으로는 도약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저랑 함께 재밌게 과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임 팀장 모두가 자신만의 목표와 함께 2024년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신임 팀장이 청룡처럼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자신의 해를 맞이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바로 1964년생, 1976년생, 1988년생, 2000년생까지 갑진년을 맞이한 소감은 어떨까요? 교수님들, 연구 수행 원활하게 하는 그런 미생명 연구원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목표입니다. 용띠에는 용띠들이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행동으로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로 채워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네, 올해 제 2세가 태어나는데 저랑 같은 용띠인 만큼 좀 더 의미가 있는 해고 또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업무적으로 더 능숙해져가지고 1인분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작년보다 더 발전하는 제가 되고 싶은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올해 용띠를 맞아서 활용 경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용띠 해를 맞이해서 용띠이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용띠 새해 화이팅입니다. 갑진 년인 만큼 갑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한 용띠 여러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올해 원하고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며 올 한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신임 팀장들과 용띠 직원들을 비롯한 울산대학교 병원 전 직원이 힘차게 도약하는 용처럼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